아니 머플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플러 틀어야 되는데. 우와! 머플러 하고 타코맵을 해야겠어. 왕 따다당 따다당 하는데 좀 있으면 총매가 나가. 아씨 안 되겠다. 이 라디에이터 캡은 첫 번째 오링은 완전히 눌려 있어요. 이거 이게 오링이 있긴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한 칸 건너서 두 번째 오링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깨져버렸거든. 이 압력 캡이 고장난 상태로 주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일 간과하는 게 압력 캡이 망가지면 냉각수 라인이 대기압과 같아져요. 대기압은 물이 100도에 끓거든요. 200 2바짜리고 이 정상적인 압력 캡을 끼면 2바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20도에서 물이 끓어요. 정상적인 캡을 씌웠을 때 120도인데 얘를 끼우면 100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의 온도는 100도가 넘어가.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 물이 끓는단 말이죠. 끓으면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버플로우 돼버리고 엔진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주행을 잘못하면 오버히트를 하죠. 오버히트가 아니에요. 오버히트 과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광주에서 끌고 왔어. 이 상태로 항상 그렇진 않은가 봐. 고장난 채로 운행은 잘 안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다는 거지. 됐어. 긴 게 좋아. 이 길면 각도가 잘 나오거든. 마운트를 교환하고 산소 센서를 교환하고 그리고 시운전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차를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46이나 239 바디에서는 그게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마운트 두 개, 요 로암 부싱 두 개, 그거를 교환할 거야. 눌렸어, 완전히. 로암 부싱은 오래됐고, 여기 보면 놀라울 정도로 터져 있고, 다 이게 내가 봤을 땐 이게 터진 거라기보다는 장착하면서 이렇게 잘못 장착한 것 같기도 해. 밀려서. 이게 장착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어렵게 여기거든. 이게 이래 이래. 이게 뭘 잡냐면 이걸 잡는 거거든. 이걸 잡는 거니까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바퀴가 이렇게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쭉 가면 얘를 기점으로 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벌어지거든. 그래서 토우가 아웃이 돼버려. 직진성이 없어지고 이쪽 타이어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 타이어는 일로 가려는 현상이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거든. 토우 아웃 상태에서는. 그리고 타이어는 안쪽이 마모가 되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타이어 안쪽이 좀 더 마모가 돼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바깥쪽보다 안쪽이 조금 더 달았지. 이 부싱이 안 좋으면 이런 증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 개. 부싱 교환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되게 쉽게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프롬 볼트를 여기다 끼워. 딱 지렛대의 원리. 지그시 빼야 돼, 그죠? 끼울 때는 그릇이 이렇게 발라. 이렇게 끼면 되는 거야. 주위에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들어왔잖아. 이걸 안 갈아본 사람들은 이거를 빼고 박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 실제로 이걸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는 굉장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휴. 끝. 그래서 얘네들이 구멍 하나를 더 뚫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원더복 한번 볼래야.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끼우기 힘들어서 로암을 통째로 시켰대. 근데 통째로 시켜 있는데 이게 따로 나와. 멘붕인 거지. 자, 마운트 나왔지. 와, 다 돌렸네. 이 높이 차이가 엄청나지. 착착하고. 여기 엄청나게 이쪽이 더 많이 주저앉아. 이게 왜 그러냐면 후륜구동 차량들은 엔진이 이렇게 힘을 받거든. 보통 조수석 쪽의 마운트가 훨씬 더 많이 데미지를 입어요. 그리고 요거는 왜이냐면 마운트가 고무 재질이니까 머플러의 열기로 마운트의 경화를 빨리 시키거든. 그래서 그거를 늦춰주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 밑에 나트 걸고 멤버 다 조져. 연료 1탄은 갈아줘야지. 진공호수도 떨어져 있어. 저기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없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있어야지. 팩토리 거야.
이게 지금 연료야, 연료. 와, 이거 봐, 여기 카본 나오는 거 봐. 그치, 에어로 쫙 불면 잘 나오겠다. 그냥 까만 문이야. 엄청나죠? 어떻게. 2002년에 출고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꾼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01년 8월 29일 날 생산된 거네. 그, 좋아. 그럼 기름이 계속 세네? 어, 이 비싼. 어, 아, 저 탱크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만 나오면 안 되겠니? 이 왜 구멍이 세 개게? 탱크가 좌우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좌우로 나눈다고 연료가 두 군데서 나오나? 그렇진 않을걸? 엔진 리턴인가? 자, 보통 연료 장치에 연료 라인에 들어있는 연료 레귤레이터가 들어와 있잖아.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 그래서 레귤레이터에서 하는 역할은 과한 압력, 쓰지 않은 압력을 되돌려주는 게 하는 일이잖아. 쉽게 말해서 리턴. 아, 저 진공호수가 그거구나. 어, 진공호수가 압력 제어하는 거야. 필터 안에서 리턴이 되는 거야. 어떤 건 펌프 안에서 리턴이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펌프 안에 있는 리턴이 달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필터를 따로 못 깔게 만드는 방식들. 그래서 가솔린 차들은 필터를 못 깔아. 아. 펌프를 송체로 갈지. 디젤은 따로 갈아도. 이 차들은 필터가 이렇게 외장형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줘야지. 이게 교환이 안 되면 필터의 막힘률이 높아져서 연료 펌프를 고장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리턴되는 것들도 이 제어가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찢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진공호수. 이게 찢어지면 리턴 양이 적어져. 그래서 연료 압력이 최고의 상태거든. 가장 높은 상태. 그래서 운행에는 문제는 없는데 좋지 않지. 인젝터나 그런 것들이 항상 높은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지. 지금 찡겨지고 됐어. 차가 운행을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걸 먼저 하고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해서 타도 길에서 퍼져. 워낙 오래된 차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이상한 차가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돼. 지금은 이제 246이면 사실 올드카 반열에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 사실. 아직 영타이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거 사고 나서 246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보려고 해보니까 아, 얘가 이제 드디어 올드카 반열에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올드카야. 올드카를 운영하려면 강한 멘탈이 있어야 돼. 강한 멘탈. 내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법한 것들은 미리미리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이는 것들은 미리미리 어느 정도 예방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관을 좀 꾸며야지. 어마하다. 이거 봐. 야. 이 상태에서 과연 연료 펌프는 멀쩡하겠냐는 얘기야 이거. 이 차가 이제 길에서 잘 퍼졌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트랜스미션의 토크 컨버터 쪽에서 미션 오일이 주르륵 새면서 퍼지는 증상. 그리고 연료 펌프 고장나는 증상. 점화 코일 나가서 덜덜덜덜 떠는 증상. 그리고 발전기 나가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게 발전기 교환. 그리고 연료 필터까지 교환했지만 연료 펌프는 교환 안 했잖아요. 펌프는 준비는 돼 있는데 오늘은 펌프는 교환 안 할 거예요. 근데 펌프도 교체를 하고 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펌프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필터를 사용을 했었다고 하면 펌프도 무리를 많이 했을 거야. 이제 슬슬 보내줄 때도 되지 않았겠어? 야, 어마어마해 진짜. 다 봤어, 씨. 그냥 끼면 안 돼. 그거 꼭 간과하고 끼워가지고 얘가 붕 떠서 휘어 나중에는. 이 사륙은 사오면서 정말 하나도 개꿀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 벤츠는 아 개꿀이야 하고 가져왔는데 개꿀은 씨. 이 사륙은 아예 마음을 비우고 사왔기 때문에 뭐가 망가져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제 시동 걸 수 있겠는데.
이런 차량들은 수리할 때 마운트 교체 후에 어떤 아 내가 돈을 잘 썼구나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요. 가장. 그래서 오래된 차들은 기본적으로 엔진 마운트는 무조건 추천. 물론 이제 새 거를 무조건 가르라는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면 무조건 교환하는 걸 추천해요. 자, 정리하고 일단은 배터리 경고등이 안 들어오니까 진동이 확실히 없어지긴 했다. 어 진짜 차 완전 깔끔해. 엔진 진동 없어지고 이제 진짜 가솔린차 타는 기분인데. 그래 산수 센서도 그렇고 마운트도 그렇고 약간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좀 자리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운트는 한 2-3일 정도 그 정도 주행하면 지금보다 더 진동이 줄어들어. 그리고 산수 센서 같은 경우도 약분 이상 좀 주행을 해야 좀 나아지긴 하거든. 사이드는 잘 듣나? 근데 잘 안 되던데? 원래 경고등 뜨면 바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이드가 무슨 안 그래. 가끔 오래된 차들은 이렇게 사이드 잡고 조금 주행을 해. 왜 그러냐면 사이드라이닝은 주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안에가 녹이 나버려. 아. 그래가지고 사이드가 안 들어 나중에. 그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 하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딱 밟고 나면 그 다음에 사이드라이닝 조정을 하잖아. 간격 조정하면 그 다음에 사이드가 잘 잡혀. 39나 46 같은 경우 사이드 안 잡히는 차들 다 교환하기 전에 이렇게 사이드를 채워서 좀 디스크 안에 드럼 부위랑 라이닝 부위가 어느 정도 마모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하면 좀 잡히거든. 그래서 그게 제일 베스트야. 왜냐면 사이드는 잡고 운행을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정지 상태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쇠가 안에 곰보가 다 생겨. 그래서 아예 조정해도 안 잡히더라고. 손도 안 씻었어. 토시 낀 사람의 손의 특징이 요 토시랑 이 장갑 사이에 시계자국처럼 딱 자 한번 그때 타고 올라올 때 느낌하고 지금도 핸들의 유격이 있어. 얼라이먼트 봐야 되겠다. 이거 타이어가 구구구구구래. 확실히 가벼워졌다 차는. 깨져서 그 흔들면 떨어져. 순대면 다 부서져. 아까 이 뒤에도 이거 내렸는데 올리려니까 찢어지길래 그냥 내린 채로 냅뒀어. 그 왜 그래도 붙어있었는데 죽여버렸어.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차 만들려면 한참 걸리겠다.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차를 90만 원 주고 샀어. 오늘 수리비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사실 46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 너무 기계식이야. 그래서 이 노면의 그런 느낌들을 운전자가 진짜 잘 봤거든. 그래서 그거를 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날것이 진짜 짜증나거든. 약간 사륙은 날것이다. 아, 브러쉬는 새것이. 와 진동 점점 없어져. 마운트 진동이 아까 나올 때만 해도 아 좀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핸들이 야 역시 휘발유 차야. 나도 휘발유 차 타고 싶다. 까브리올레. 어떻게 차 보러 갈까? No. 다음 작업은 휠타이어 작업하고 요거 작업하면 다음 영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륙 사시면 이 정도 작업은 해야 돼. 아끼려고 하면 안 돼. 이 정도는 해야지 탈 수 있어 진짜. 아니면 완전 관리 잘 된 거 타든가. 90만 원짜리 사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보는 걸로만 만족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왜 이상한 소리 나? 어? 창문도 소리 나? 이거 봐봐. 어? 안 난다? 어, 요 소리. 그 와이어 소리 있잖아. 이 와이어 소리. 에어백 로고가 있네?
어? 에어백 있어! 와,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개나 있네? 문짝에도 있네. 문짝이 있어? 어? 어. 아, 없는 줄 알았어. 내가 오해했었네. 오해해서 미안. 에어백, 에어백 있었어요. 와, 근데 이 반응 좋다. 어우씨. 근데 문제는 밖에서 딴 사람들이 봤을 땐 쓰레기야. 줘봐도 안 좋은가 봐. 쿵덕쿵덕쿵덕쿵덕 그러네, 씨. 뭐는 좋겠어. 이사류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삐꼬였어. 카메라가 여기인 줄 알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한 거야.